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이 해마다 열어오던 충북수학 나눔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대규모 수학축제로 운영되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총 148편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가족 수학 꾸러미를 또 배포해서 온 가족이 수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수학의 재미를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고 이를 억제하느라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렀죠. 정부가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각 지역에서도 코로나 방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올해 추석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명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고육지책입니다. 충청북도는 온라인 성묘를 대신 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안을 장사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21일부터 온라인 성묘 코너를 개설합니다. 충북에선 11개 공설 봉안시설이 사이트에 참여해 성묘객들이 고향을 찾지 않고 조상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주 목룡공원 등 일부 시설은 같은 기간 아예 운영을 중단합니다. 고인의 영정이라든가 기념될 만한 물건 같은 걸 온라인상에 등재해놓고 그 가족들이라든가 친지 같은 분들이 그 안에 추모 글이라든가 올려서 온라인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도는 벌초와 차례상 준비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권했습니다. 해마다 한시적으로 성묘객들에게 개방해온 임도를 올해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도는 전체 길이가 1200km가 넘고 차량이 다닐 수 있어 성묘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왔습니다. 도와 시구는 추석 연휴 기간 모든 임도 입구를 이처럼 차단기 등으로 막아 출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매년 추석에 민속 체험 행사를 마련해온 국립청주박물관은 개관 후 처음으로 비대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제작한 영상을 보며 도장을 따라 만들거나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보름달을 찾는 등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은 정말 많은 체험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아쉬움을 달래고자 가정에서도 함께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비대면과 온라인의 일상화를 불러온 코로나19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의 모습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요즘 배달앱 많이 사용하시죠? 배달앱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이 많았는데요.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춘 충북형 배달앱이 어제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김남식 씨는 주로 배달 주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앱을 통한 주문량이 많은데 그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충북형 배달 앱 먹개비가 생기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2만 원 정도 피자를 팔면 한 수수료로 다듬어풀로 하면 한 2천 원 정도 나왔는데 먹개비로 하면 한 6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간 회사가 운영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한 충북형 배달앱 먹개비가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존 민간 앱들에 비해 저렴한 1.5%의 중개 수수료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추가 광고료나 입점 비용도 없어 도내 배달앱 사용 매장 6천여 개 중 약 2천 개가 가맹점으로 가입했습니다. 착한 배달앱이라는 생각에 소비자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가게들이 많이 입점이 된다면 새로 생긴 앱을 사용할 것 같고 쿠폰도 주신다고 하니까 사용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충북 공식 배달앱인 만큼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제천을 시작으로 시군별 지역 화폐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지역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해 주고 거기서 또 소비가 되고 또 생산이 되고 이런 그 형태로서 상당히 좋은 배달앱의 어떤 수단이다. 전국 최초의 민간 주도형 공공 배달앱 충북 먹개비가 도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데요. 충주와 제천 그리고 단양 등 피해가 컸던 도내 북부권은 수해복구공사가 지역의 뉴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가 확보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는 약 7천억 원. 이 가운데 79% 5,500억 원을 국비로 충당합니다. 통상적인 복구 예산에 비해서 국비를 1,700억 원쯤 더 얻어낸 겁니다.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다 현장을 다 일일이 그 중앙 그 평가단한테 그 꼼꼼히 다 설명해주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 게 상당히 큰 영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피해가 가장 컸던 충주의 경우 역대 최대인 2천억 원의 복구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충주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 물량만 1,500억 원에 달합니다. 한 60% 이상을 지역업체가 뭐 입찰을 통해서나 또 공사를 따내서 지역의 장비, 자재, 인력을 활용하면 그만큼 지역에 많은 돈이 풀리고. 적게 잡아도 900억 원대 SOC 공사를 지역 건설사들이 수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지천 복구 공사를 포함해 세 건의 굵직한 개선 복구비를 확보한 제천시도 제천판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분할 발주를 기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원칙을 딱 정해서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적극 고민해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시는 기존 공사에다 수해 복구를 포함할 경우 내년도 지역 관급 발주 물량이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우리 교육이 다가올 미래 사회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다들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도 교육 현장은 부모님 세대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인데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매년 5만여 명에서 7만여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과 정규 교육과정 불만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입니다. 도내에선 학업 중단을 막고자 치유형 대안학교인 은여울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고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네가 문제지. 네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문제는 해결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변화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런 현실을 바꾸고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학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북교육청은 1년간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는 전환기형 학교와 개인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형 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체제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시도와 현재 학교 교육의 장점은 살리면서 또한 효과적인 대안 교육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동참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역사회와 의회와 교육이 다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내년 은여울 고등학교, 2023년엔 목도교 전환학교와 미래형 대안학교인 단재구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